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영어 듣기 시의 거부감과 스피킹 시의 부담감을 동시에 떨쳐버리는 영어 북돌 채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어 말하기 파트 중에서 시제 표현을 다뤄봤죠. 오늘은 능동 시제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 속에서 능동 시제를 연습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원어민처럼 감각적으로 한번 자신 있게 시제 표현을 내뱉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씩 써봐야 됩니다.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은 이제 현재 시점으로 잡았고요. 동사는 walk, 걷다라는 뜻이죠. 걷다. 이 동사를 가지고 어떤 시제 표현을 한번 내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 그렇죠? 단계 중에서도 지금 이 사람, 남자가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영어로 이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He is, 그렇죠? 이 상황은 he is예요. 이 사람을 그냥 대명사 he로 잡은 거예요. 이 상황은 he is. 그쵸?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서 요 남자가 이제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지금 그림상으로도 가만히 있다가 he is 존재하고 있다가 요 남자애가 이제 워크라는 행위를 시작을 하고 그 걷는 행위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상황을 또 영어로 내뱉어야 됩니다. 그쵸? 어떻게 쓸까요? He is walking입니다. Walking. 제 동영상 중에서 그 능동시제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그 능동시제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이 9시, 그쵸? 현재 9시 현재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 is walking. 이게 행위의 1단계라고 했습니다. 능동시제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상황은 걷기 시작해서 쭉 걷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걷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행위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이 사람 되게 발이 되게 아프겠죠? 뭐 물집도 생기고. 그래서 한번 쉬게 됩니다. 한번 쉽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행위가 종료가 됩니다. 이제 행위 완료가 되죠. 쉬고 있는 가봐요. 그쵸? 행위가 완료가 돼요. 그러면 행위가 완료가 된 후에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이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9시 10분, 그쵸? 9시 10분 현재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사람을 보고 그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게 돼요. 그쵸? 얘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 이 9시 10분 현재 말하고 있는 이 기준 시점 이전에 이 워크라는 행위가 완료가 됐죠. 그래서 그걸 써줘야 돼요. 그쵸? He has 뭐라고 써줘야 돼요. 이때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다? 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완료된 행위가 워크죠. 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완료된 행위는 PP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He has walked가 아니라 He has walked. 워크에 PP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게 행위가 시작이 돼서 쭉 진행이 되고 있다가 he is walking, 그렇죠? 그리고 한번 행위가 완료가 됐죠. 그래서 그 후에 두 번째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한다. He has walked.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능동시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예요. 자, 이게 행위의 2단계. 자, 그리고 좀 쉬었어요. 그리고 또 3단계는 또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쉬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해서 또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워킹이라는 행위가. 그러면 또이 상황을 또 말로 내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30분이 지나서 행위의 3단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느냐. 또그 사람은 가지고 있다. He has. 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때는 뭘 가지고 있냐. 미국 사람들은 9시 30분 현재 시점에서 자기가 과거에서부터 이어온 행위를 현재 시점 9시 30분 기준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쭉 설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존재는 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완료된 존재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빈. 그쵸? 근데 그 존재가 뭐였어? 제일 처음에 워킹. 그쵸? 워킹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한번 완료된 자기의 행위가 다시 반복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은 he has been working이라고 표현을 한다. 네, 이게 행위의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능동시제 어떤 정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기존 제 능동시제 동영상을 본 분들은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행위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또그 완료된 이 워크라는 행위를 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반복 진행. 저 이게 3단계. 그러면 마지막 4단계는 뭐냐면, 2021년 현재 월요일도 똑같이 걷고 있어요. 그쵸? 화요일도 똑같이 걷고 있고요, 사람이. 수요일도 똑같이 걷고 있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함없이 습관적으로 이 워크라는 행위를 반복으로 하고 있죠. 그럴 때 어떠한 현재를 쓴다? works. 단순 현재를 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어 원어민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네, 이게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같은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행위는 네 가지가 있다. 그렇죠? 또 인간이나 동물, 뭐 살아있는 생명체도 어떤 행위를 시작하게 되면은 진행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완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완료된 행위를 한번 반복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고,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할수 있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은 3단계, 그렇죠? 3단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처음서부터 이 사람이 걷고 걷는 행위를 쭉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이 9시 30분에 이걸 지켜봤어요. 얘가 걷는 거예요. 그렇죠? B라는 사람은 9시 30분 이전에는 이 사람이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럴 때 9시 30분에 B라는 사람은 요 3단계, 그쵸? 요 3단계의 요 상황을 보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처음 봤어요. 9시 30분에 걷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표현해준다?
is working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B라는 사람은 기존에 A라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걸었던 과정을 몰라요. 그쵸? 1단계, 2단계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9시 30분에 이 사람이 걷는 걸 봤어요. 그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는 he is working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이 처음서부터 지켜봤느냐, 아니면 중간에 지켜봤느냐에 따라서 시제 표현이 다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니까 계속 걷고 있는데 여기 around the park라고 제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걷고 있는데 직선으로 걷는 게 아니라 around라는 단어는 되게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 자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Around. 그렇죠? Around the park. 그냥 그 자취의 중심에 뭐가 있다? 공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해석을 제가 안 해드려도 상황이 그려지시죠? He is walking around the park. 그렇죠? 네, 이게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경우 걷는 상황에서 이 행위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조금이나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등용시제 동영상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요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참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질문이 있고, 그렇죠? 질문은 한국말로 할 거예요, 그렇죠? 아직 의문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의문문을 이렇게 의문문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답변, 가능한 답변을 저희가 한번 뱉어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지금 갖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친구들하고. 점심 먹었어? 그쵸? 점심 먹었어? 자, 이때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먹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게, 행동의 패턴 중에서 몇 단계입니까? 2단계죠. 그쵸? 완료. 어떤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럴 때는 2단계. I have eaten. 그쵸? 가지고 있다. 그쵸? eaten. PP를 씁니다. 그쵸? I have eaten. 이게 중요한 겁니다. I have eaten. 그러면 런치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먹은 게 런치란 말이죠. 그쵸? 먹은 경험, 점심을 먹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점심 먹었어. 그쵸? 점심 먹는 행위가 완료가 됐어. 이렇게도 이해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숙제했니? 학생인 경우에 있는 거 숙제했어? 이것도 2단계죠? 그쵸? 숙제했어. I have done. 그렇죠? I have done. 숙제. 그냥 뒤에 붙이면 돼요. My homework. 그죠? I have done my homework.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서 특히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제는 어떤 걸 가장 많이 쓰냐면은 이런 have done, 그쵸? 완료 이런 걸 가장 많이 씁니다. 그쵸? 뭐 했어? 뭐 이거 뭐 그쵸? 뭐 숙제했어? 밥 먹었어?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다음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뭐 하니? 그쵸? 지금 뭐 하고 있어? 자, 이거는 어떤 단계죠? 그쵸? I am watching. 만약에 뭐 보고 있다. I am watching 1단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I am watching TV. 그쵸? 이렇게. I am watching TV. 그 다음에 회사에 있었어. 회사에 이제 비즈니스맨인데, 어떤 상사가 이런 얘기 해요. 야, 너 그거 메일 보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것도 2단계죠. 딱 보면. I have sent. 그죠? I have sent. 메일을 그냥 이시라고 받았습니다. I have sent it.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답을 할수 있다. 그럼 또 어떤 회사 상황에서는, 야, 그거 끝냈어? 그거 끝냈지?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이런 비즈니스상에서 인들이 많이 있으면 상사한테는 뭐 보냈냐? 야, 빨리 끝냈냐? 그쵸? 이거 끝냈지? 그러면 끝냈다. 그러면 2단계죠. I have done. 그쵸? I have done it.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답변을. 참고로 저도 이제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쭉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 해외 파트 지금 여기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얘기를 뭐 상사한테 들어요. I have done it. 이런 얘기 제가 많이 씁니다. I have just done it.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Just는 뭐 쓰든 안 쓰든 상관없겠죠. 근데 이거 끝내는데 얼마 걸렸어?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상사가. 아니면 뭐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 걸렸어? 이것도 2단계입니다. I have done. 그쵸? I have done it. 뭐 얼마 걸렸는지 뭐 얘기해주면 되죠. For 1 hour. 그쵸? 1시간 걸렸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시제입니다. 이 시제를 통, 시제만 딱 얘기하면 어떤 상황인지 알죠? 그래서 말하기 근간은 시제라고 했습니다. 시제를 정복하는 순간 영어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쵸? 부가적인 설명을 뒤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산지 얼마나 됐어? 그 동네 사람이 퇴근하고 이제 오는데, 동네 사람이, 저기 양반, 여기 산지 얼마나 됐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얘는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건 뭐예요? 3단계입니다. I have been living. 그쵸? I have been living. 그쵸? 3단계. 살고 쭉 살고 이런 거예요. I have been living. 그쵸? For 3 years. 뭐 3년 동안 살고 있어요. 이런 뜻이었는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질문 받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뭐 하고 있어? 어떤 친구가 뭐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건 답이 두 개가 될수 있어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뭐 하고 있어? 그러면 난 지금 I am playing. 그죠? 뭐 playing 하고 있어. 그게 뭐야? 모바일 게임이야. 이런 뜻이죠. 얘는 I am playing mobile game이라고 했을 때는, games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답변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3단계. I have been playing. 그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뜻은 뭐냐면, 모바일 게임 했다가, 또뭐딴거 했다가, 또 모바일 게임 했다가, 이런 뜻이죠. 3단계예요. 그쵸? 예,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 정답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저녁에, 뭐 자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지금 스토커인가 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어. I am thinking 1단계. 그쵸? 근데 about my wife. 그쵸? wife가 어디 있는가 봐요. 뭐 친구들을 만나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I'm thinking 이렇게 1단계를 썼죠. 1단계. 물어봤을 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I am thinking. 근데 얘한테 또 답을 어떻게 하느냐. 3단계로 또 얘기할 수 있죠. I have been thinking. 뭐, 생각하다가, 또 뭐, TV도 봤다가, 간혹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I have been thinking. 행간이 있는 겁니다. I have been thinking about my wife. wife 굉장히 사랑하는 가부입니다. 이렇게 좀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학생이 됐든, 뭐, 회사원이 됐든,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 됐든, 어떤 분야에 계시든, 영어로, 가능한, 어떤, 혼자라도, 어떤 한국말로 이렇게, 자신한테, 물어보고, 답을 영어로, 시제표현만, 그런 영어로 하는 그런 어떤 실생활 속에서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은, 이제 몸에 이제 체화가 됩니다. 바로바로 이제 튀어나갑니다. 이런 먹는다, eat, 동사만 좀 단어를 좀 알고 계신, 그리고 쉬운 단어로 연습을 하세요. 그쵸? 어려운 단어는,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를 계속 공략을 하면서 계속 체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게 좀 그래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 시제 표현도 있죠. 과거 시제 표현 설명은 이제 run,
자, 달리다. 이게 그 원이라는 게 달리다라는 어떤 의미도 되지만 이게 어떤 단어 설명을 할때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은 그냥 어떻게 끊임없이 뭐 이렇게 뭐 지속해서 뭔가를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개념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뭐 달리다라고 달리는 상황에서 시제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달리다라고 이제 뜻을 한번 이렇게 정해 볼게요. 과거 속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예요. 제가 운동선수처럼 딱 보이죠? 여자입니다. 그쵸? 남자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 여자인 것 같아요. 그쵸? 외모로 봤을 때. 자, 이 상황. 지금 뭐 이렇게 그림이 조금 그렇지만 서 있는 상태라고 좀 봅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또 내뱉어야 됩니다. 그쵸? 어떤 여자가 있다. 이런 뜻이 있었다. 과거니까 she was. 그쵸? 이 상황은 she was입니다. 그쵸? 그러다가 이제 돌진하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나 봤을 때 달리는 거죠. 달리기 시작해서 쭉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말로 뱉어봅시다. running, running. She was running. 그쵸? 아무런 문제 없죠. 이게 어떤 사람이 9시에 이 여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그쵸? 뭐 나중에 설명, 이게 지금 트랙을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코치가 될 수도 있고. 9시 현재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말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She was running. 그쵸? 이게 1단계. 그러면 계속 쭉 돌아요. She was running이라는 요 말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뭐 세대의 차이가 나겠지만 달려라 한이라는 어떤 뭐 영화도 있었어요. 만화 영화도 있었는데 그게 계속 달리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계속 달립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그 지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완료된 상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쉬어요. 행위가 종료가 되고 쉬어야 됩니다. 자, 그럼 2단계. 달리기 시작해서 쉬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단계에서는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2단계. 30분 동안 달리다가 행위 2단계. 감독님이 이 여자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She had, 과거니까 가지고 있었다. 그쵸? 과거니까 she had 뭘 가지고 있냐? 이때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가지고 있는 게 뭐만 가지고 있을까요? 달렸다는 거. 그쵸? 얘가 한 거는 달린 것밖에 없죠. 달린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달렸다는 그 상태. 그쵸? 행위. 1번. 근데 이 말을 써줘야 됩니다. 9시 30분.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데 말하고 있는 시점 이전에 그 행위가 완료가 됐죠? 1이라는. 그럴 때 PP를 써본다고 했습니다. Run의 PP는 Run입니다. 그래서 She had run. 이 얘기는 뭐 달린 경험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뭐 달렸다는 그 상태. 그렇죠?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행위 2단계. 상황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 상황을 알면 이게 2단계구나라고 이제 감각적으로 뱉을 수 있습니다. She had run. 그 다음에 쉬다가 또 달립니다. 행위 재시작 후 동시 진행, 반복 진행. 이 상황은 과거기 때문에 이 감독님이 또 얘기를 해요. 10시에. 그쵸? 행위 3단계. She had, 그쵸? been, 그쵸? running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쵸? 한번 달렸다가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달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거기 때문에 현재 파트에서는 she was가 is였죠, is. 그 다음에 had가 have였고, 과거 시제만 바꾼 거나 다름없습니다. running이나 뭐 been running이나 이런 것만 바뀐 거, 그냥 running, 동사만 바뀐 거지, 과거 시제는 그냥 was, had로 바뀐 것뿐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이 달렸다는 게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됐다. 거슬러 올라가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네. 요 had been running이라는 말에 요 과거의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데 한번 완료된 존재를 가지고 있다. 또 PP를 쓰죠. B의 PP는 been입니다. 그게 뭐냐? running이다. 이런 뜻이죠. 제일 처음에 뭐하는 친절하게 써준다는 겁니다. 이해는 반복 진행하고 있다. one이라는 행위를, 관리를 행위를 하는 거죠. 마지막 4단계는, 2020년이죠, 과거. 월요일도 똑같이 뛰고 있고요. 화요일도 똑같이 하고, 수요일도 똑같이, 목요일도 똑같이, 쭉쭉쭉.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변함없이 습관적으로 이 행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one, 달리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 과거 ran을 써준다. 그쵸? She ran. 그쵸? 알고 보니까 운동 선수인 거죠. Around the track. 그쵸? 시작을, 운동장의 시작을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면서 쉬고, 그쵸? 또 돌면서 쉬고, 그쵸?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거는 과거의 과거 시점만 바뀐 거다. 설명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떤 감독님, A라는 사람이 쭉 얘의 어떤 처음부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를 하죠. 근데 B라는 사람이 중간에 딱 봤어요. 10시에. 그렇죠? 그래서 달리는 걸 봤어요. 1단계, 2단계는 몰라요. 달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간에 9시 30분에 운동장에 와가지고 얘가 뛰는 거 봅니다.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She was running. 1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지금 봤으니까. 그래서 She was running 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제를 달리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 시제 속에서 이제 시제 표현들을 네 가지 시제 표현으로 설명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또 연습을 좀 할게요. 똑같습니다. 질문을 한국말로 드리고요. 가능한 어떤 답변을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었어가 아니라 그날 점심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날. 과거입니다. 과거. 먹었으면 또 2단계죠. 먹은 게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I had eaten, 그쵸? 현재면 I have eaten인데, I had eaten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lunch. 쉽죠? 자꾸 써보면 됩니다. 뭐, 지난주 목요일에 숙제 했었니? 숙제 다 완료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이거 2단계예요. I had done, 그죠? I had done my homework, 그죠? 뭐, 친구가 그래, 어제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니? 이거 뭐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제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야 어제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 그쵸? 이렇게 추궁하는 뭐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그쵸? 어제 I was watching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 I was watching TV was 그쵸? TV 보고 있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야, 어제 3시까지 메일 보냈었어? 보냈어, 안 보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네, 보냈습니다. 어제니까. 과거잖아요. I had의 과거, had 쓴 것뿐입니다. I had sent it. 그쵸?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말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제 2시까지 보고서 끝냈어? 끝냈었지? 2단계죠. 어떤 완료, 그쵸? 어떤 완료는 어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완료하면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있었니, 했었니, 먹었니 했으면 딱 have, had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I had done, 끝냈어요. I had done it, 그쵸? 그 다음에 뭐 어제 이거 끝내는데 얼마 걸렸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보고서 끝내는데 얼마 걸렸어? 이것도 똑같아요. I had done, 2단계입니다. It. For 1 hour, 그쵸?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뭐 이렇게 해야 그쵸? I had done it.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I had done it.
원아웃으로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쵸? 네, 뭐 어떤 상사가 지난달 기준 여기 산지 얼마나 됐는지 뭐술 먹다가 뭐 박대리 뭐 지난 기, 야, 뭐 지난달 기준에서 여기 산지 얼마나 됐, 이 동네 얼마나 됐어 산지 그쵸? 하고니까 have의 과거 had 쓴거 뿐입니다. I had been living 이렇게 얘기하죠. 14 years 뭐 2년 동안 살고 있어요 이 뜻이에요. 2년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말을 내가 뱉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I had been living 뭐 for 1 year 뭐 for 2 yea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야, 어제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와이프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쵸? I was playing 그쵸? 모바일 게임 하고 있었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네, I was playing 그쵸? 근데 답변이 또한 가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I was playing 물어보는 그 시점에서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플레이가 바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I was playing 그쵸? 봐봐요. 어제.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 had been 3단계 play mobile games 그죠? 이건 뭐냐? Playing 뭐 모바일 게임 하다가 중간에 뭐 하다가 또 모바일 게임 하다가 그쵸? 이런 뜻이에요. I had been playing 그쵸? 모바일 게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상황이 약간 틀리죠? 네. 그것도 오늘 2시쯤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뭐 스토커인가 봐요? 이런 말할수 있죠. 이건 과거기 때문에 I was thinking about my wif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3단계도 얘기할 수 있죠. I had been thinking about my wife 그렇죠. 이거는 뭐 와이프를 생각했다가 뭐 다른 걸 생각했다가 약간 행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About my wife. 네, 지금까지 좀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질문을 뭐 해보고, 질문을 한국말로 해보고, 답변을 영어로 하는 시제 표현만, 계속 시제 표현만 한번 이렇게 뱉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있는지 자신감이 붙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수동 시제 정리를 이제 해드리고, 연습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